어운의 공방 담원입니다. 오늘의 지우개 도장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전나무 숲입니다. 크기가 다른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러프한 선으로 나무를 그려줍니다. 트레이싱 페이퍼에 옮긴 그림을 조각용 지우개에 문질러서 옮겨줍니다. 덜 옮겨진 부분은 살짝 그려주셔도 돼요. 가장자리 면을 정리해주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모양대로 정리해두고 새기는 게 편하더라고요. 외곽선대로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안쪽은 조각도로 작업했습니다. 이런 세세한 선들이 많이 들어갈 때는 아트나이프로 작업하셔도 되지만 시간과 공을 아낄 수 있어서 요즘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. 방향만 맞춰주시면 됩니다. 자, 제일 큰 나무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합니다. 조각도로 방향을 맞춰서 선을 그어주시면 됩니다. 전나무 세 그루를 완성했습니다. 완성한 스탬프로 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켄트지를 잘라서 반으로 접었습니다. 첫 번째 카드에는 하나의 도장을 위아래로 조금 나눠서요. 위쪽에는 초록색, 나무 둥지 쪽에는 갈색을 살짝 발라주었습니다. 원하는 위치에 배치시켜 봅니다. 이런 도장의 재미있는 점은 배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양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카드는 삼각형 구도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여러 개를 찍어주는 형태로 배치해봤습니다. 멀리서 보는 것 같죠? 남은 빈칸에 원하시는 메시지를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.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어보겠습니다. 두 번째 카드는 옅은 회색을 찍어봤습니다. 동영상이 조금 흐리게 찍혔는데 이 상태로도 상당히 은은하니 분위기가 괜찮습니다. 그렇지만 이 위에 살짝 어긋나게 겹쳐서 검은색 도장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검은색 잉크를 묻혀서 1-2mm 살짝 어긋나게 찍어보고 있습니다.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. 글씨를 적어보겠습니다. Happy Merry Joy. 끝이 다 Y로 끝나는 단어들을 재미있게 배치해봤고요. 세 번째 카드는 전체적으로 초록색 잉크패드를 묻혀서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찍어주겠습니다. 옹기종기 두 개, 세 개씩 모아서 찍어보겠습니다. 귀엽네요. 이번에 찍어보진 않았지만 빨간색이나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색깔로 찍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크기가 각각 다른 전나무 모양의 스탬프 3개를 새겨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쁜 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
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것이 스탬프의 매력이 아닐까요? 어운의 공방 담원입니다.